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전남 드래곤즈 결국 강등됐습니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김정남 위원에 이어서 오늘 전남 드래곤즈의 오랜 팬이자 K리그 커뮤니티 운영자 연결해서 팬의 관점으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김선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남 드래곤즈와 15년 넘게 함께해온 팬이자 페이스북에서 25,500명 규모의 K리그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주말 전남의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그 경기 현장에서 보셨죠? 네, 제가 그날 강등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강등이 딱 확정되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이렇게 허무하게 다이렉트로 강등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태까지 전남 드래곤즈와 함께 울고 웃고 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지금 이 상황이 슬프다기보다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올 시즌 전남 드래곤즈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지휘관 교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초래했다고 보고요. 예. 시즌 중 유상철 체제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떠난 자리를 김인환 그 전력 강화 팀장이 그 팀장한테 맡겨놓게 되었습니다. 예, 당시 전력 강화 팀장이었죠. 예. 그렇죠. 예. 당시 구단 성적이 좋지 않았고 정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증된 지도자를 데려와도 모자를 판에 구단에서 마치 갑본이라도 짜놓은 듯이 바로 김인환 감독 대행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들이 존재를 했었고 예. 그리고 이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면담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구단 측에요? 네네. 예. 구단에서는 그날 당시 이제 소원하고 제가 경기를 붙었었는데 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단 측에서는 그 전과는 반전의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인환 체제를 믿고 지켜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단 측에서는. 예. 이제 다른 감독 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안일한 생각들만 했었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제 이런 초라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프론트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으로서 전남 프론트 뭐가 문제였나요? 일단 제일 큰 문제점은 소통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면서 팬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자유 게시판 창을 우선 닫아버렸고요. 구단에서는 일단 악플 위주로 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고자 닫았다고는 하는데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팀 입장에서. 네. 그래서 악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단 구단 운영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조차 안고 가지 못하고 이제 무시한다는 것은 팬들과 소통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SNS하고 디자인 관련 부분인데 예. 제가 구단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도대체 어떤 능력을 보고 뽑는지 그리고 직원분들 중에 마케팅을 담당할 만한 인재가 없는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간단한 경기 결과조차 그 네이버에서 캡처를 해서 올리는 것을 보고 아하. 네,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구단들은 그렇게 안 하나요? 자체 제작을 이제, 보통 하죠? 제작을 해가지고 올리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예. MD 상품 판매 관련 부분입니다. 예, MD라고 하면 일단 뭐 구단의 로고나 뭐 선수들의 얼굴 등이 새겨진 뭐 컵이나 뭐 유니폼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상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 기존에 저희가 유니폼 판매는 이제 2층 매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조그맣게라도 샵을 차려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아하. 이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전역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1층에 있는 창구를 샵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관중들에게 더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여전히 이제 샵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다른 구단들의 상품에 비해서 현저히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해놓고 관중들의 지갑을 열려고 하는 구단의 태도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단 측에서 하는 경호 담당 부분입니다. 경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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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팀들은 이제 원정 팬이 입장할 시에 소지품 검사를 항상 하게 됩니다. 이제 경기를 방해할 만한 그리고 이제 선수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들을 철저히 찾아내는데 예.
다들 알다시피 저희 쪽은 이제 그런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남의 홈구장은 제재 없이 입장이 가능하군요. 네, 그렇죠. 예. 4년 전에 이제 성남과의 경기를 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성남 한 팬분이 소주병을 들고 있는 장면이 이제 화면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 아무래도 이런 계속 이제 제재 없이 입장을 시키게 된다면은 정말 언젠가는 이제 전남의 이런 안일한 경우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 예. 자 이제 K리그2로 떨어지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실 겁니까? 예. 전남드래곤즈가 성적이 좋아서 이 팀을 응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이제 우리 고향의 팀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더욱더 응원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남드래곤즈가 해체를 해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 아, 이런 팬의 마음을 전남드래곤즈 구단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